상황에서 이제 골키퍼들 난처할 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아, 자꾸 넘어져. 이렇게 넘어져. 따라와보세요. 나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가 골키퍼의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이렇게 앞에 쓴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제한을 줬는데 여기서 골키퍼가 나가려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 돼요. 왜? 나올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여기까지 와요. 아, 라인 아웃까지 나오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앞으로 와서 뚫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게끔 공을 반응할 수 있게끔 이 위치를 최적의 위치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부딪히는 상황이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붙어있다가 하던 순간에 내가 나가려다가 자꾸 넘어져. 이렇게 넘어져. 이거 파울이냐? 파울 아니라는 거죠. 왜? 얘는 가만히 있었고 내가 나갔기 때문에 체중이 아닌 상황입니다. 반대로 걸렸었고, 걸렸었는데 이거 와봐, 나와봐. 이러면 파울인 거예요. 반벽기 때문에. 이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보통은 부르죠, 한 명을.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밀어서 공간 만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뭐냐? 지역 방어와 맨투맨을 두 개를 같이 조합해서 하이브리드식으로 쓰잖아요. 지역 방어 쓰면은 이 사람들을 여기 지켜야 되고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이 뒷공간 여기 골키퍼 앞에 지역 방어 뒷공간 여기가 빈단 말이에요. 이 비는 공간을 골키퍼 앞에 있던 상대편 공수가 당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막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공간을 이 우리편 수비를 불렀을 때 여기에 두지 말고 이 공간을 제약을 하자는 거죠. 이 공격수가 상대 복고스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면서 내가 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 경기장에서 상황 대처법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코너킥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고 경기 때 이 코치들을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